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정치인이라면 적어도 자기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모범 사례를 여러분들께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 시의원인데요. 서정인 시의원이 진주시사가 이번에 편찬되는 과정에서 진주의 역사를 바로잡는 그런 발언을 이번에 했습니다. 진주의 원류는 소가야지 고령가야, 상주 함창의 고령가야가 아니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이 내용은 진주시사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게끔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하고 답사까지 직접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례는 부산시사라든지 김해시사, 전라도 전전사, 그리고 각 지자체에 몸을 담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든지 도의원, 시의원 정도라면 반드시 이 정도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직접 현장에서 직접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이것을 먼저 강조드리고 이번에 진주시사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기쁜 소식이네요. 그리고 이런 정치인이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고 기쁜 내용입니다. 자, 252회 정례에서 3차 본회의에서 서정인 의원이 5분을 발언했는데 그 5분 발언을 위해서 그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진주시에 관련된 역사를 의원들끼리 모여서 직접 이렇게 직접 들어보고 직접 현장까지 가보고, 야, 이렇게 정치인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번 진주 시사에서 진주 역사 기술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발표했는데, 진주는 고령가야. 여기서 고령가야는 지금의 고령의 대가야가 아니라 원래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말하는 고령가야는 바로 상주 함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는 고령가야가 아니라 소가야 계통이라고 정확하게 이번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서정은 의원은 1994년 시사에 관련된 내용을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4년 진주시와 진양군이 통합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발행된 진주시사 3근을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진주시사까지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는 뭐가 나오느냐? AD 42년, 서기 42년에 시작된 가야 역사를 기록해 놔놓고, 그 중에 진주시를 가야연맹의 고령가야로 추측되고라는 그런 표현 한 부분을 지시를 했습니다. 자, 진주시사, 옛날에 지금은 진주 주변이 원래는 진양군이었거든요. 지금은 진양군과 진주시를 합쳐가지고 모두 진주시라 부릅니다. 그 통합 과정에서 진주의 역사를 기술해 놨는데, 서기 42년에 진주는 가야 시대 때 고령가야라고 추측된다는 표현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국시대 후기에 와서 백제의 영역 안으로 거열성으로 불려지다가 신라에 병합되었다라고 기록을 해놓았답니다. 자, 신라 이쪽 지역이 진주가 거열이었다는 거, 백제의 영역 안에서 거열성으로 불려지다가 신라에 병합되었다. 이쪽이 백제 영역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제가 이제 영상 올린 걸 보면 지금의 진주시 일반성에 가야에 백제계의 무덤이 있다는 것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거열은 진주였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이따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신라에 병합된 기록을 실어놨습니다. 이것이 진주의 초기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2001년에 발간된 진주시 의회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령가야의 고도로 추정되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습니다. 진주시 의회사에 진주의 역사를 기술하는데, 앞에서는 고령가야, 육가야 중에 고령가야의 고도로 추정되고 있다. 옛날에 중심지라는 거죠. 근데 제가 진주에 있지만은도 진주가 가야의 도읍지라는 증거 자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2001년 진주시 의회사에 고령가야의 고도라고 추정되어 기술하고 있는데, 앞에는 그런데
진주시 의회사 300쪽에는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진주가 고령가이라고 추정된다고 해놨는데, 300쪽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느냐? 여러분들, 아마 진주시 시사에 참여했던 분이 너무나 충격을 받고 이런 글을 썼는가 봅니다. 진주 사람들은 자존심과 향토해가 작용하여 가야를 대표하는 육가야 중에 하나인 고령가야가 있었다는 주장을 비판 없이 주장하고 받아들였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 진주시 의회에서 앞부분에는 진주가 고령가야라고 추정해 놔놓고 300쪽에서는 뭐냐? 아주 강력한 초강력 비판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진주를 고령가야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주 사람들이 자존심이 세고 향토해가 작용해 가지고 그저 보면요, 비판 없이 자기들이 고령가이라고 주장했고 받아들였다는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말 그대로 진주 사람들이 자존심과 향토해로 남의 지역 역사를 진주 역사로 주장한다는 초강력 비판을 300쪽에 기록에 남겨놨습니다. 아마 이 진주시 의회사의 이 파트를 맡은 부분은 정확하게 가야사를 인식하고 있었는가 봅니다. 진주가 고령가야가 아닌데, 진주에서 남의 지역의 가야 역사를 진주 역사로 주장했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거기에 또 뭐가 나오느냐? 뒷부분에 고고학의 입장. 우리나라 학자들 정확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방송 보시는 지금 가야에 몸담고 있는 대학원생들 그리고 그 교수님 아래 있는 분들 제 유튜브에 대단히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고고학의 입장, 이 지역의 육가야 중에 하나인 고령가야가 있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진주시 의회사의 300쪽 부분에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번에 남원의 문제가 터졌을 때, 합천의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가야 이야기 나오니까 고령가야는 뭘 했습니까? 보면 상주 합창이 아니라는 쪽으로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금도 주장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진주시 의회사에는 그 파트를 맡은 가야 학자가 고고학 입장에서 이 지역의 육가야 중에 하나인 고령가야가 있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왜 진주를 고령가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를 서정인 의원이 정확하게 본회의에서 문제를 짚어냈습니다. 그리고 진주 시사 한 권의 책을 정리했는데요. 자, 앞에서는 고령가야, 뒤에서는 고령가야가 아니라고 써놨다는 거. 이것이 앞뒤 안 맞는 진짜 말 그대로 진주 사람들이 본다면 대단히 자존심에 충격을 받을 진주 사람들이 남의 지역의 역사를 뺏어가 가지고 진주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고령가야라고 주장하는 일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서정인 의원은 3차 본회의에서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충제리 도시, 농계, 여러분들, 김시민 장군, 진주대첩 많이 기억할 겁니다. 진주하면 또 교육의 도시, 진주 충제리 도시, 교육의 도시 진주가 왜 남의 역사를, 지역의 역사를 도둑질한 도시로 비판받는 이유, 이 문제를 시 의원이 직접 들고 나온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정은 의원이 그 내용을 추적을 해보니까 결국은 뭐냐? 이 문제는 바로 1959년 진단학계 이병도 박사가 쓴, 이병도 학자가 쓴 한국사 고대편의 기록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병도 씨의 입김이, 이병도가 직접 관여를 했든지 그 제자들이 관여했든지 이 사람들의 입김이 이어가지고 진주시 역사에 어떻습니까? 고령가야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서정인 의원은 이병도 씨는 정확하게 조선사 편수의 식민사학자라고 정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자, 진주시 역사가 없었던 역사가 한 사람의 입김이 이어가지고 남의 지역 역사를 뺏어가가지고 자기들 역사라고 지금까지 주장해왔다는 이 기막힌 현실, 이 문제가 비로소 여러분들 광복 후에 수십 년 만에 여러분들 서정인 의원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자, 서정은 의원이 진단학계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388쪽에
아라가에는 하만, 대가야는 고령, 승선가에는 성주, 소가야는 고성이라고 적어 놔놓고 고령가에를 진주라고 표기해 놔놓고 물음표를 처리했습니다. 이병도 씨가. 자, 여기서 진주가 고령가에란 말이 처음 발단이 되었습니다. 자, 물음표 처리. 학자는 물음표 처리하면 안 되죠. 왜?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리고 모든 사서 100%의 고령가에는 상주 함창이라고 적혀 있는데 본인만이 거기가 아니고 진주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물음표 처리를 했는데 저 내용을 그대로 진주시에서는 진주의 역사라고 지금까지 갖다 썼습니다. 말 그대로 남의 지역 역사를 뺏어다 진주의 역사로 쓴 것이죠. 이 문제를 서정인 의원이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병도 씨가 어떤 말을 남겼느냐. 그러면 왜 상주 함창이 고령가야가 안 되느냐 하는 이유를 남겨놨는데요. 뭐가 있냐면 다른 가야와 너무도 많이 떨어져 있으므로 잘못된 비정이다. 나로서는 진주의 옛지명이 그 일이기 때문에 지리를 고정하여 진주로 비정하고 싶다. 이렇게 이유를 달아놨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모든 사서의 100%의 고령가에는 상주 함창이라고 적고 있는데 본인만이 거기선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고령가야가 아니고 진주의 가야로 진주를 고령가야로 비정 만들고 싶다라고 소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진주의 예체명이 그 얘기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고령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소원 성취를 하는 표현하는 기록을 남겨놨기 때문에 아마 이 후배들이 후학들이 진주를 고령가야 만들기 작업으로 다 한 것이 아니냐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령가야가 가야로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야가 아니라고 고령가야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은 이병도 씨가 처음이 아닙니다. 바로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정한론자 경상도 전라도가 200년간 자기들의 식민지를 삼았던 땅이라고 믿는 정한론자인 나가미치요와 쓰다수키치의 발언 기록에 역사 기록에 그대로 나옵니다. 상주의 항창의 고령가에는 가야와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가야가 고령가야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놨는데 지금 나가미치오와 쓰다소키치가 발언하는데 그 내용을 이병도 씨가 그대로 갖다 써가지고 진주를 고령가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열의 기억, 고령가야의 기억이 같다는 거죠. 여러분들, 야 이렇게 역사 연구하면 뭐 전 세계 나라 땅 따먹기 너무나 쉽습니다. 최근에 지명 가지고 중국이 우리나라 역사 지역이라고 중국의 인민들 그 수억의 인군들을 사고 있는데 다 쫓아내고 거기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주장해야 될 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많이 생겨났는데요. 그분들하고 비슷한 계열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열의 기억하고 고령의 기억이 같기 때문에 여기가 고령가야다. 완전히 코미디 원맨쇼죠. 하지만 최근에 그열은 그창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소식을 듣고 있는 이제 돌아가신 이병도 박사는 고개를 한 번 더 숙일 겁니다. 왜? 자기는 진주가 고열인 줄 알고 기억과 기억이 같기 때문에 여기가 고열령이라고 주장했는데 최근에 역사학에서는 고열은 그창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런 일을 이병도 씨가 이렇게 소원을 말한 것은 이분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의 전에도 옛날에 이병도의 낙랑궁구를 보면 여러분들 만리장성 어디에 갖다 놓고 싶다. 자, 여러분들 낙랑궁구에 보시면 만리장성 끝 수성연을 지금의 황해도 북한 땅에 황해도 북단에 있는 수안에 갖다 놓고 싶다. 비정하고 싶다라고 옛날 기록에 남겨놨는데 이병도 씨 소원 그대로 지금의 중국 국정교과서는 만리장성이 한반도 북부로 진출한 걸로 정확하게 공식화하여 모든 교과서에 그대로 표기가 됐습니다. 야, 이분의 소원은 강력합니다. 소원을 말게 하면 말하면 어떻습니까? 진주도 고령가야로 만들었고 만리장성 끝도 우리나라 북한 땅으로 끌어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염원의 소원을 말해봐 하는 그 양반이 바로 이병도 씨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중국의 교과서는 이병도 씨 소원대로 이번에 만리장성은 북한 땅으로까지 들어왔고 그 이후에 북한은 한나라, 위나라, 진나라의 식민지가 된 걸로 공식화를 했습니다. 자, 서 의원은 이번에 진주시사가 이제 이번에 다시 쓰인답니다. 그래서 진주 초기의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바로 진주시의 정체성을 발휘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멘트를 놨습니다. 전국의 정치인들 중에 이렇게 나름대로 역사를 직접 이렇게 다루면서 이름 발언한 사람은 많지는 않죠.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이 빠르게, 뭐, 고령가회를 뭐, 복원하기라고 큰소리쳤던 도지사님도 만나봤는데 지금 손가락 안 하는 걸 지금 느낍니다. 하지만 이 양반은 진주시의 역사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까지 했느냐. 진주 가야가 진짜 고령가야인지를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추적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본의원, 동료의원들과 가야사 연구회를 조직했답니다. 그래서 수년간 학자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을 직접 답사해가지고 결론 지은 것이 뭐냐? 진주는 고령가야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이번에 진주가 고령가야가 아니라는 것을 연구보고서로 만들어서 이번에 진주시에 제출했습니다. 자, 이렇게 진주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현장을 뛴 정치인들이 과연 우리나라 몇명 있을까요? 여러분들, 진짜 박수를 보내줄 만한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반드시 이번에 새로 편찬되는 진주시사에 참조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병도 씨의 후예들은 이번에 진주시에 반드시 진주가 고령가이라는 것을 잡아넣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이오. 이렇게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학자들과 이런 정치인들은 이 역사에, 진주 역사에서 고령가이를 반드시 이번에 삭제를 하려고 할 겁니다. 진주시사는 14억 예산으로 이번에 편찬이 된답니다. 올해 정리한 이제 편찬 사업을 착수해가지고 이제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집필되는데, 진주시의 역사는 다른 지역, 부산시사라든지 김해시사, 전라도청사처럼 그 지역민의 역사, 자긍심을 짓밟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바로 이번에 진주시사의 진주는 어떻습니까? 바르게 역사가 잡힐 것 같습니다. 절대로 임나지명 진주시사에 잡아넣지를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진주는 절대로 고령가야가 아니라는 거. 이 역사가 이번에 진주 시사에 표기된다면 진짜 말 그대로 다른 지자체의 역사서와는 완전히 품격이 다른 역사 시사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서정인 의원의 발언의 마지막 부분의 대미는 이겁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사서 모두 상주 함창이 고령가야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보면요, 남의 지역 역사, 상주 함창의 역사를 진주시의 역사로 뺏어서 쓰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주는 바로 소가야라는 것을 이번에 역사책에 명기를 해야 되고요. 절대로 옛날에 기록에 남겨놓은 것처럼 얼마나 쪽팔립니까? 진주 사람들이 자존심이 세고 해가지고 뭐다 상주의 역사를 뺏어가지고 고령가이라고 썼다고 치탄한 진주시의회사에 어떻습니까? 그 기록을 보시면 얼마만큼 문제가 심각했던지를 그때 기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야 역사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가 상락입니다. 가야의 위쪽 이래가 상락인데 상주에도 안동에도 상락이라는 지명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상락 고령가야는 총선 총독부와 우리나라 이병도 라인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지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우는 가야가 바로 성산가야입니다. 무덤은 가야 무덤인데 유물은 신라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가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정신병자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성산가야를 없애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본으로 달고 댕기는지. 그쪽 지역이 가야가 맞기 때문에 가야 무덤을 쓰고 신라한테 뺏겼기 때문에 신라 유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머리를 적어도 본으로 안 달고 댕긴다면 그 정도는 이해하는데, 아, 무덤을 파보니까 신라 유물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는 가야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우리나라 학계의 사람들. 머리 본으로 달고 댕기려면 빨리 그 머리 떼고 딴 머리를 씌우든지 아예 그쪽 지역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공은 상주시로 던져졌습니다. 그동안 상주시 국회의원과 시장과 박물관장과 학예사는, 이병도 씨가 진주를 고령가야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쪽이 고령가야다라는 쪽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쪽은 신라 유물이 나오기 때문에 가야가 아니라고 지금까지 학자들 말을 가지고 뭐 어떻습니까? 이리저리 하면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진주시에서 시의원들이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진주는 고령가라, 상주 함창의 역사를 빼서 쓰지 않는다는 거, 이것을 명확하게 명문화했습니다.
이제 공은 상주시 국회의원과 시장과 박물관장과 학예사에게 넘겨졌습니다. 언제까지 그쪽 지역의 역사를 신라 타령이라고 할 것입니까? 적어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죽을 때 적어도 족적 하나를 남겨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역사라도 바로 잡아놓고 어떻습니까? 그 역사가 콘텐츠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 고향, 내가 이렇게 정치했던 지역을 찾게 만드는 것이 정치인들의 이야기, 원래 꿈 아닙니까? 그런데 상주의 국회의원, 시장, 상주 박물관장, 학예사, 수년간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역사책에 기록된 고령가회를 아직까지도 신라 유물이 나온다는 이유만을 들고, 그 이유를 들어서 이 지역의 가야 역사를 그대로 방치해 준다면 그것은 이 지역의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상주의 고령가의 역사를 복원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께 기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상주의 국회의원, 시장님, 박물관장님, 학예사님 반드시 이제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진주에서는 고령가야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상주시는 상주시의 무가신과 가야유적 부정으로 2000개의 고분이 여러분들 지금의 사진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파헤쳐져가지고 독을 파게 돼가지고 속살이 드러난 채 포크레인으로 판 것처럼 저렇게 산에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전국의 독을범들이 무덤을 형태를 공부하고 어떻게 독을 하면 좋을지를 공부하는 아주 독을 실습장으로 지금도 활용되고 있는 것이 상주의 가야유적입니다. 도둑놈을 길어내려면 그냥 그대로 두시든지 아니라면 가야 역사를 복원하려면 반드시 저 가야 고분을 흙을 덮든지 바르게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진주시의회에서 252회 정례의 제3차 본회의에서 서정인 의원이 진주시의 정체성을 바로잡는 발언, 진주는 절대로 상주 함창의 고령가야가 아니다. 소가야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고 이것을 진주시사에 그대로 바로 표기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연구서적까지 결과보고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역사 정의를 가진 서정인 의원과 동료 의원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바른 역사 시사로서 땅에 떨어진 진주시민 상주 함창의 남의 지역의 역사를 뺏어서 썼다는 그런 오명을 이번에 진주시는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주시민의 긍지를 다시 세워줄 수 있는 진주시사가 이번에 반드시 나와주기를 희망을 합니다. 자, 메리뉴스아모나TV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름으로서 이 영상을 천년만년 남깁니다. 이 사례는 진짜 정치인들이 해야 될 올바른 역사식에 대해서 모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 역사 유적지 있으면 답사해가지고 영상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이 영상을 여러분들 주변의 정치인들에게 많이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진짜 기쁜 소식으로서 영상을 여러분들께 띄워드립니다. 진주 힘내시고요. 자, 상주는 공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정확하게 처신해야 될 시간대가 온 것 같습니다.